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국은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더워지고 있어요.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지금 초여름 날씨로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더워요. 물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동남아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분들의 살고 계신 나라의 더위 앞에서는 제가 아무 말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좀 말도 안 되는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일은 24도, 25도까지 뭐 올라간다고 서울 날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비디오 하나 보겠습니다. 가사를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비디오가 될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 베트남에서도 이 게임 프리파이어가 인기가 많은가 보죠? 프리파이어의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 송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New Fire, New Legend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퍼포머가 누구냐? 랩비엣의 주역 중에 한 명이 탄드로우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탄드로우의 퍼포밍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피처링에 제가 좋아하는 래퍼인 월디가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 추천 영상으로 떴는데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 됐다. 요거 한번 리액션 비디오 가야겠다. 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탄드로와 월디. 좀 약간 제가 생각하지 못한 조합이긴 한데 음악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예, New Fire, New Legend 비디오를 보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ike game commercial music video, rapper, is not a good thing. I'm on my way,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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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렇게 막 힙합이라고 치면은 막 오리지널리티에 가깝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대중적인 느낌들이 많이 가니까. 근데 이 곡은 상당히 괜찮고 도파 느낌이 있어. 아, 이분들이 프리파이어 게임 프로게임단인가봐요? 오, 야 비디오 퀄리티도 되게 좋은데? 오랜만에 베트남 트랩 스타일 랩을 들어봅니다. 퀄리티 되게 좋아 보여. 월디는 참 이렇게 랩을 할 때 화음을 넣으면서 랩을 들어가니까 되게 입체적으로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되게 높아다. 제
제가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없지만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마다 인기 게임인 것 같아요. 프리파이어 과연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의 아티스트들이 프로모션 음악들을 업로드한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음악은 상당히 퀄리티도 좋고 되게 캐치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아예 프리파이어 리그가 있나 보다. 잘 봤습니다. 사실 제가 뭐 게임 프로모션 음악들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뭐 롤드컵 이것 때문에라도 뭐 케이다 이런 이제 그룹들의 어떤 인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게임 회사들이 인기 가수나 뭐 래퍼들을 섭외해서 프로모션용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특히 저도 작년부터도 제가 봐왔지만 베트남에서도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게다가 랩비엣에서 좀 주목받았던 래퍼들을 데려오면서 이제 게임 프로모션 음악들을 계속 내놓고 있죠. 굉장히 좋은 움직임인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이런 게임의 프로모션용 음악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많이 사용됐던 음악은 락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음악적인 트렌드가 힙합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힙합 래퍼들이 많이 이제 캐스팅이 되고 턴업 시킬 수 있는 음악으로 힙합 음악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임 이런 테마들의 어떤 흐름이 힙합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음악들은 쳐져 있는 음악들이 없잖아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흥분되고 아주 신나는 느낌이 많은데 오랜만에 탄지로의 랩을 들으니까 좋은 것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월디가 이런 느낌의 음악에서 퍼포밍하는 것도 처음 보는데 되게 신선한 느낌이 있었어요. 원래 좀 저는 월디 랩은 약간 차분해 있고 절제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신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